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짠!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낙지볶음. 우리 평택역 쪽에 시골 애라고 낙지볶음집이 있어요. 그래서 사왔습니다. 사실 제가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오늘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굉장히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먹기 전부터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인분 시키고 2인분은 포장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역시나 너무 맛있더라고요. 매콤하니. 근데 여기다가 청양고추만 살짝 곁들여 먹으면 칼칼하니 괜찮겠다고 생각이 돼서 청양고추랑 곁들여 먹으려고 갖고 왔습니다. 여기 소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청국장이에요. 청국장은 거기서 같이 나오는 겁니다. 포장할 때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밥 있고, 그리고 여기 미역이랑 콩나물 이렇게 같이 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깔라맛이. 자, 그러면 청양고추 조금 넣어서 같이 먹을게요. 자, 고추씨.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우선 청국장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저는 밥을 조금만 먹었어요. 그래서 많이 안 먹고 여기서 먹으려고. 소면 비벼야죠. 낙지는 그 2인분 주신 거 그대로 양파만 좀 뺐어요. 전 낙지. 양념 자체가 되게 맛있어요. 면도 좀 넣고. 이렇게. 맛있다. 이렇게. 역시 청양고추가 들어가니까 좀더 맛있네요.
나가서 시켜놓고 이걸 너무 먹고 싶은데 조금밖에 못 먹었어요. 이제 여기서 먹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참았거든요. 신났어요. 납지가 엄청 쫄깃해요. 오케이. 여기다가 콩나물 조금 넣어서 먹어도 맛있대요. 식감. 콩나물이랑. 이거 진짜 맛있겠다. 김이랑 아, 맛있다. 낙지. 비벼서잉. 아, 이거 제대로겠다. 청국장. 오늘도 왠지 굉장히 깨끗하게 먹지 못하고 있네요. 죄송해요. 본능에 충실한.
진짜 맛있다. 그러면은 콩나물 좀 넣고 김치하고 무 이렇게 맛집인지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들어갔거든요. 그냥 낙지볶음 있네. 그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을 때이 냄새부터, 음식 냄새부터 남달랐죠. 콩국장도 많이 냄새가 심하지 않고 고소해요. 싸고 약간 매콤달달했는데 불맛은 없고 매콤달달했는데 청양고추 같이 넣으니까 칼칼함이 섞여갖고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치랑 김은 언제나 제가 좋아하고. 콩나물도 이제 약간 식감 때문에 넣었는데 식감은 청양고추랑 양파로 이제 채워져갖고 딱히 콩나물은 많이 먹지 않았고요. 이것도 이제 미역인데 이건 아까 식당에서 많이 먹었었어요. 그래서 이건 두고두고 제 그냥 반찬으로 먹을 생각입니다. 요것도 맛있었어요. 그냥 미역. 여러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가볼게요. 안녕. 오즈 사랑해요.